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마이뉴스 이민선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시국에서 국회의원 선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당선된 의원님들 현재 1년 차를 지나고 계십니다. 국민들도 참 힘들었을 1년, 민원인들을 많이 접해야 되는 국회의원들 정말 힘들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초선 강득구 의원님 모시고 그동안 어떻게 정치활동을 하셨는지,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 정치 상황에 대한 솔직한 답변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득구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강득구입니다. 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참 씩씩하고 밝으신데요. 예. 자, 오늘 몇 시에 일어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뭐 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바쁘다고 들었습니다. 아주. 뭐 있는 그대로 말씀드려야 되죠. 있는 그대로. 예. 저는 그 아무리 늦게 자도 한 4시 반에서 5시 정도에는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전날 하루를 복귀하고, 그리고 또 언론을 스크린하고, 그리고 오늘 하루를 준비하고, 그리고 아침 7시에 시도위원들이랑 간담회를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여기 사무실에서 우리 시도위원분들과 함께 지역에 대한 현안들을 공유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 이슈 관련해서 의견들을 나누고, 그런 것 속에서 지역에 대한 비전들을 함께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시간이었죠. 그리고 좀 전에 또 개인적인 일로 민원 만나고 그래서 여기 온 겁니다. 그럼 하루에 잠은 몇 시간이나 주무십니까? 하루에 잠은 한 5시간 전후 자는 것 같습니다. 아, 5시간 전후. 예. 자, 이런 식으로 1년을 사셨는데요. 국회의원 해보니 어떻습니까? 행복하신가요?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요. 보람 있는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되돌아보면 힘들었지만 행복한 시간이라고 이다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4시간 무슨 시간 주무시면서 행복하시다. 좀 일반인들 이해가 좀 안 갈 것도 같습니다. 누구나 자기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 네. 그게 저는 뭐 가장 큰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들이 이 다음에 어떻게 평가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가 하고 싶은 일,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한다라는 것, 뭐 그런 의미에서 저는 무지 그 힘들지만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힘들지만 행복하다. 예. 좋습니다. 자, 지금 이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굉장한 지난한 과정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잠깐 설명해 주시죠. 지난한 과정이요? 네. 되돌아보면 그 당시는 다 지난한 시간들이었지만 되돌아보면 또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요. 되돌아보면 또 나름대로 저한테는 필요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지난 20대 총선에서 컷오프 됐을 때, 그것도 그 당시에 김종인 전 대표께서 정무적 판단이라는 이유로 컷오프를 시켰다라고 했을 때 역시 김종인답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이 공정하지 못한 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뭐 이런 분노도 느꼈죠. 그렇지만 대선을 목전에 둔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요. 받아들였고요. 그리고 그 외 시간들이 힘들었지만 또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저를 되돌아보고 저를 단련하는 시간이었고요. 또 지역 주민들과 더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다 좋은 시간으로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예, 우리 지금 형 강득구 의원께서는 공천을 못 받으셨습니다. 컷오프 됐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변 사람들이 좀 생각할 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제 정치를 그만두는 게 아니냐 그랬는데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어떤 심정으로 활동을 하셨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저것도 정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개인적 입장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당의 입장, 더 중요한 건 시민의 입장에서 자기 생각 그리고 자기 정치적 스탠스를 정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는 제가 국회의원에 출마하고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것도 중요했지만 더 중요한 건 정권을 잡는 것. 그것이 저는 그 당시 촛불 전국에서
책을 공부해서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컷오프 인정할 수는 없었지만 받아들였고 당연히 우리 당에서 그리고 촛불 정신을 담아서 우리 당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시혜적 소임이라고 생각을 해서 선당 후사 유세단의 단장을 맡아서 열심히 단장도 공부도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번에 지난해 국회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때 참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했을 것 같은데요. 어땠습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했죠. 근데 저는 원칙이 승리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시민이 승리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진정성이 승리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주어진 4년도 원칙, 진정성, 그리고 시민 이런 키워드를 갖고 의정 활동을 해야 되겠다고 다짐을 했고 1년을 되돌아보고 평가하면서도 제 원칙, 시민의 입장, 그리고 원칙 이런 부분 속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0대 정치인이 그것도 국회의원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정치인이 당대표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신드롬이다 이런 이름까지 붙었는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좀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좀 전에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30대 영선 그리고 보수정당 이건 특히 보수정당은 상대적으로 서열에 대한 부분, 위계질서를 더 중요시하는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30대 영선이 당대표가 됐다라는 건 대단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저는 이 대단한 변화를 여당이든 야당이든 진보 세력이든 보수 세력이든 무섭게 그리고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든 야든 다 국회의 300석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미 기득권이 된 겁니다. 그렇죠. 예, 환골탈태가 정치에 정치권의 환골탈태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셨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시간이 내년인데요. 예, 예. 정치인 입장에서는 대선입니다. 예, 예. 지금 내년 대선을 앞두고 많은 대선 후보들이 나오고 있는데 야 이거 좀 답변하시기 힘들 수도 있는데요. 솔직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누구를 염두에 두고 계신지. 저는 그 사람을 보고 결정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저는 그 후보는 사람인데. 예, 먼저 고민하는 게 시대 정치에 대한 고민입니다. 아 시대 정치. 예, 시대 정치에 맞는 후보가 누군지에 대한 고민. 예. 그리고 삶의 궤적을 봅니다. 여태까지 어떻게 삶을 살아왔나. 그리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봅니다. 미래 비전. 예, 시대 정치에 대한 고민, 삶의 궤적. 그리고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제가 20대 중반에 김대중 후보를 택한 것도 그리고 노무현 후보를 택한 것도 그리고 문재인을 택한 것도 저는 시대정신과 삶의 궤적과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관점에서 택한 겁니다. 예, 사람이 먼저 아니었습니다. 네. 그 입장에서 일종의 블라인드 예, 네, 좋습니다. 예. 예, 즉답은 살짝 피하고 계신데요. 그러니까 그 누군지 삶의 궤적이 시대 정신이 맞는 분이 누군지 미래 비전이 삶의 지금 현재 시대 정신에 맞는 분이 과연 누군지 언제쯤이면 윤곽이 좀 나올까요? 뭐 거의 아니 근데 이제 뭐 선택의 시간이 다들 가까이 왔잖아요. 네, 근데 네. 어떤 분들은 그 끝까지 이르면 후보가 정한 다음에 그 정해진 후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후보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저는 피하지 않겠습니다. 피하지 않고 네네. 후보를 만드는 일에 나름 역할을 하고 싶은 게 제 생각입니다.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지금 뭐 7명, 8명 거론되고 있잖아요. 네네. 다들 색깔도 있고요. 나름대로 시대 정치에 대한 비전, 삶의 궤적,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고민하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칼라도 다양합니다. 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희망을 봅니다. 네. 네. 그리고 사실은 이번 선거는 큰 틀에서 가치 논쟁, 뭐 이런 부분들이 주요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네, 네. 주요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저는 나름대로 대한민국 정치가 저는 상대적으로
진일보 되고 있고, 그리고 진일보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 지지도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하락했습니다. 예, 예, 예. 자, 이 원인과 대체 어떻게 보고 계신지. 사실 지금 민주당 지지도가 이준석 영선 30대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면 한 10% 정도까지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 약간 지금 밀리고 전반적으로. 근데 여론이라는 건요. 네. 이게 이슈와 상황에 따라서 계속 등락이 있습니다. 그렇죠. 1위 할 필요는 없고요. 네. 예를 들면 지지율이 떨어졌을 때 왜 지지율이 떨어졌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요. 그리고 지지율이 올라갔을 때는 왜 지지율이 올라갔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면, 아, 이 시민들이, 국민들이 요구하고 그리고 바라고 이런 부분들이 여론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론을 중요시하는 이유인 거죠. 사실 지금 뭐 제일 큰 문제가 부동산 문제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고요. 예. 그리고 뭐 두 번째 공정에 대한 이슈에서 소위 뭐 20대 남성들은 민주당이 생각하는 공정과 약간 입장 차이는 있는데, 어쨌거나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대책들이 요구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론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대책들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다행인 건, 뭐 이런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의 지지율은 40%가 계속 그렇죠.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그건 저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전례를 보면 임기 10개월도 안 된 대통령 지지율이 30% 전후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뭐 그런 부분들은 희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거나 야당에서는 여전히 K-방역에 대해서 실패한 방역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뭐 국민들이 사실은 이 K-방역 포함해서 그래도 대통령의 진정성, 그리고 나름의 큰 틀의 국정 과제들에 대해서 그래도 일정 정도 지지도를 계속 보고 요구하고 있잖아요. 네. 저는 우리 당에서 뭐 여론의 등락에 대한 고민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일단 대통령이 국정 과제로 생각하고 있는 캐릭터 방역, 네. 그리고 경제 살리기,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잘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구체적인 비전들을 만들어내면 상대 당에 대한, 예를 들면 뭐 입장에 따라서 약간 좀 다르긴 하겠지만, 저는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론은 중요하다. 그리고 지금 이준석 영선 그리고 30대 분이 당대표가 된 이후에 컨벤션 효과도 있고, 그리고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뭐 높아진 건 인정하고 우리가 좀 낮아진 건 인정하지만, 이리 하지 말고 진정성을 갖고 제대로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비전을 내놓는다 그러면 다시 한번 또 민심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도 아직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 지금까지는 조금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었는데요. 네. 앞으로 나올 질문은 좀 답변하기 좀 쉬울 것도 같습니다. 예. 교육에 관련한 질문을 제가 몇 가지 뽑아왔는데요. 지금 교육 상임위원이시죠? 예. 특별히 교육을 선택하신 이유가 뭔지 우선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학교 소위 제도권 교육 안에서 학생 시절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결국 이 사람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그리고 또 삶을 준비하는데 이 제도권 교육만큼 중요한 게 없고요. 그리고 제도권 교육 속에서 한 사람에 대해서 개별 선생님들이 어떻게 관심을 갖고, 그리고 또 큰 틀의 어떤 정책을 갖고 이 아이들의 미래를 준비해 주냐에 따라서 아이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 뭐 이런 관점에서 저는 교육이야말로 이 한 사람의 삶이라는 부분에서도 그렇고, 이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부분에서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이 아젠다, 가장 중요한 그 정책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서 교육위를 선임으로 택했습니다. 네. 교육과 관련한 정책을 그동안 많이 내놓으셨는데요. 예. 그중 가장 가슴이 좀 뿌듯하고 이건 정말 잘했다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아직까지 그 통과되지는 못했지만 기초학력부장법에 대해서는 기초학력부장법 회정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 코로나19 이후에 사실 격차와 불평 등이 더 심화됐지만 사실 그전부터 교육이 공교육이 어떻게 보면 계층 사다리를 놔주는 격차 완화나 불평등 완화를 만들어주는 기대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교육을 통해서 더 격차가 공개해지고 그리고 또 이 사회 불평등의 가장 큰 요인이 어떻게 보면 교육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교육이 또 다른 기득권인 거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기초학력 부장법에 대한 나름대로 좀 아직까지 안건 상정이 한번 됐다가 보류 중이지만 이 법안이 제일 저한테 관심 있는 법안이고요. 그걸 통해서 상징적 의미지만 격차를 조금이라도 좀 완화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면 의미 있는 법안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법안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고요. 사실은 얼마 전에 내부적으로 논의되고 있는데 학교차별금지법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일종의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내가 회사를 들어가 시험을 봐. 근데 예를 들면 특정 대학을 나왔다는 이유로 특정 대학을 못 나왔다는 이유로 예를 들면 그 면접시험부터 차별을 두고 이런 거 그야말로 바람직스러운 게 아니잖아요. 학교차별금지법은 좀 이 부분에 대한 좀 사회 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요 그냥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학교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제가 보기엔 뭐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제가 좀 더 공정한 사회, 열린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예를 들면 내가 어떤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대우를 받고 어떤 학교를 못 나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예를 들면 대우를 못 받고 이런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으로 학교차별금지법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답변 감사드리고요. 자,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차별 없는 교육의 방점이 찍혀 있는데요. 그 바탕에는 이제 입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시 문제를 뜯어고치지 않고는 백약이 무효다. 또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또 대학 서열화 문제도 또 결부되어 있는 거고요. 자,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혹시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아, 이게 참 고민입니다. 고민이 어렵죠. 저는 그 지금 같은 입시 체제에서는 당연히 예를 들면 서열화 대학교 입시 체제가 예를 들면 대학 체제까지도 다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같은 입시 체제가 계속되면 그 대학 서열화도 계속 공고하게 유지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 개별적으로 지금 그 정시 확대 기조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큰 틀에서 상대평가가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평가 절대평가제로 갈 수 있는 방법 예를 들면 뭐 이런 고민들을 하고요. 그리고 뭐 대학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 대학 서열화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그리고 지방 대학의 위기라고 하는데 지방 대학이 없어지면 사실은 지방이 힘들어집니다. 그렇게. 지역이 힘들어집니다. 네. 그래서 지방 대학을 어떻게 살릴 건가. 이 두 가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학급당 20명. 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민들이 궁금할 것 같습니다. 그 우리 이탄희 의원이 관련 법도 만들었고요. 네. 예, 그리고 교육 관련된 단체에서도 이 부분 갖고 이슈화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겁니다. 좀 더 현실을 객관적으로 보면 이 대도시나 예를 들면 좀 인구 밀집 도시에서는 이 부분이 사실 한 30명 가까이 되는 학교도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비수도권 포함해서
비밀집 지역 같은 데는 학교가 이미 20명도 안 된, 극단적으로 20명도 안 되는 학교가 태반입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대도시 밀집 지역 같은 경우는 30명 정도의 그 극단, 우리 학생, 극단 학생들이 있는 학교는 어떻게 25명으로, 또 25명 전후에 있는 학교는 어떻게 20명으로, 이런 좀 순차적 로드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역에 따라. 예, 그럼요, 지역에 네. 따라서, 예.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예를 들면 코로나19 이후에 전면 등교를 네. 하는 게 사실 가장 좋은 나름대로 교육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예, 원격 수업이 의미도 있지만 결국 예를 들면 학교라는 공간 안에서 아이들이 같이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게 가장 현실적으로 좋은 정책이라고 누구나 다 동의를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 부분을 코로나19라는 상황이 또 닥쳐와도 만들 수 있는 거는 극단 정원을 최소화하는 게 사실 가장 좋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극단 20명 규모의 학교로 가야 되는 거는 뭐 당연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것과 관련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건가 그리고 재원이 확보된다면 교사들을 어떻게 확보할 건가 이런 부분들이랑 같이 연동해서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선 그럼 극당 20명 미만 여기엔 기본적으로 찬성을 하시는데 그럼, 이제 지역에 따라 실제로 20명이 안 되는 데도 있으니까 순차적으로 해야겠다 네, 상황을 보면서 네, 이 부분은 이렇게 일면, 이해가 됩니다. 예, 그 지역에 따라서 그 상황과 편차가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네, 그렇겠죠. 이 부분에 대한 좀 더 세밀한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안양역에 이제 안양분들은 다 알고 계시는데 흉물 1호가 있습니다. 원스퀘어라고요. 네. 이걸 이제 재정비나 철거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계신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 안양 시민들이 아주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뭐 사회자님도 안양 출신이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네, 네. 제가 알기에는 1998년도에 원스퀘어 건물을 짓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네. 한 24년 정도가 지났는데 이게 그 공사를 하다가 스톱이 됐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장기 방치 건축물이죠. 그런데 그 24년 저렇게 방치된 건물로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알기에는 안양시에 한 차례도 이것과 관련된 행정처분을 내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 안에서 소위 말하는 노숙인분들이 햇살을 한 적도 예, 있었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걸 이슈한 이후에 좀 가림막도 앞에 놓고 설치하고 그랬지만 여전히 비행은 가림막 포함해서 그대로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 안양시에서 저거를 그대로 놔뒀는지 물론 안양시는 나름대로 노력했다고 하지만 저는 사실 동의가 안 됩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예, 그리고 안양시의 기본 입장은 이런 겁니다. 저거 민간 건물인데 사유재산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냐 이런 겁니다. 안양에서 내려오면 첫 번째 맞이하는 건물이 바로 원스퀘어 건물입니다. 예, 예. 잘 보이죠. 예, 그래서 이번에 전 관련 법안을 개정을 했고요. 네. 그래서 전 안양시장이 1년 지나면 그러니까 내년 2월 28일 이후에 시장 입장만 정리가 되면 나름대로 행정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서 그리고 사전에 좀 건물주와 인원하고 협의해서 철거를 하든지 공공 개발을 하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입장 정리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안양시도 안양시장도 시민을 위한 시고 시민을 위한 시장이지 특정 건물주를 위한 시거나 시장에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전직 시장도 그렇고 현직 시장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되돌아보고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솔직하게 답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동시에 좀 방송은 우리 강득구 의원님 마지막 발언 국민들한테 드리는 마지막 발언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이민선이었습니다. 시민 여러분,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1년 되돌아보면서 반성도 하고 그리고 또 미래에 대한 고민도 하고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치열하게 준비하고 그리고 담대하게 미래를 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그리고 또 우리 안양 시민의 삶이 그리고 미래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아질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더 성실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준비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